그때부터 몸이라도 괴롭히면 이 괴로움이 조금 덜어질까 싶어 산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 때나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이럴 때 올라와요. 형이 세상 떠나고 또 제가 좀 힘들 때 그때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털어내려고 이제 산에를 많이 올라왔었죠. 과거 형의 죽음 후 긴 슬럼프에 시달렸던 김재희. 그땐 아내가 곁에 있었는데 이제 그가 마음을 기댈 곳은 산과 음악뿐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내가 혼자 아내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 하늘에. 하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눈에 흘러내리네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아내가 떠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간. 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괴로움이건 그리움이건 조금씩 두고 오자 다짐했습니다. 아이고야. 잘 있었어? 혼자 있었어? 여기 저희 집이에요. 5년 넘게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 생활을 했던 아내. 왔어 나. 야, 이 명복을 좀 빌어주려고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지금. 좋은데 가라고. 돌아오면 늘 소파에 앉아 맞아주던 아내는 이제 영정 사진으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이제 3주 좀 되고 있어요. 3주째. 아내는 돌아올 리 없는데 모든 것이 전과 같습니다. 이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매일 마주하며 평소처럼 지낼 자신이 없다는 김지희. 입어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김재기를 잃고 형 대신 부활활동을 하며 만났던 아내. 8살 연상의 아내는 김재희의 아픔까지도 있는 그대로 감싸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못 살았었어요. 우리 집안이. 판잣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 판잣집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죠. 애엄마를 만났는데 애엄마가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 저를 그때 당시에. 하다못해 놀이동산 이런 것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놀이동산도 막 데리고 다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이. 와 이렇게 세상이 즐거운 세상이네요. 알게 됐지. 형이 죽었으니 그 허전한 감이 있잖아요. 그 허전한 감을 채워줬죠. 나를 다. 정말 완벽하게 채워줬어. 이렇게 멀쩡했었는데. 20대 초반의 아내를 만나 6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는 김재희. 그에게 아내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암이었으면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걸로 조금 그 완화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이거는 약이 없는 어떤 그 암에 걸렸어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뿐만이 아니고 정말 거의 활동 자체를 거의 접고 진짜 세상에 좋은 약들은 다 한번 써보자
하고 뛰어다녔어요. 뭐 가까운 나라도 옆 나라도 가보고 또먼 나라에 있는 약도 구해서 먹어보고 1년 정도밖에는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5년을 우리가 버텨낸 거거든요, 사실.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딸이 눈에 밟힌다던 아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엔 소장,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고 1년을 더 버텨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였어요, 엄마.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음성이 아직도 들려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우리 딸내미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직은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 딸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거 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저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하루하루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아내는 집안의 돈 관리며 아이 교육까지 손수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쌀통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애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갔더라고요, 뭐 물건들을 보니까. 뭐한 3인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먹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다 준비해놓고 갔더라고요. 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보니까 먹을 것들로 꽉차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잘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된장 국거리, 시래기 국거리까지 다 해줬어, 이렇게. 하나씩 해서 먹으라고. 데워서 먹으라고. 이렇게. 자신의 약을 보관하던 냉동고를 가족들이 먹을 음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떠난 아내. 태어난 한 달을 거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후. 오케이. 손이요, 손. 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10년 되고 되고. 10년이 20년 되고 20년이 40년 되기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며 그런 막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 잘 가고 이제 어차피 하늘에서의 하루는 인간 세계에 10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뭐 길어봐야 3, 40년 아니겠어. 그러면 3, 4일만 있으면 돼. 그때면 되니까 좀 기다려. 금방 갈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생전에 아내가 알려준 대로 채소만 조금 더 추가해 끓인 된장찌개, 불고기. 별이야, 밥 먹자. 별아, 이제 밥만 같이 먹자. 아빠가 좀 차려봤는데. 어설프게나마 아내를 흉내내서 차려본 밥상.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갔다가? 12시? 12시? 추석 때 외할아버지한테 갔다 오고, 추석 전에 엄마한테 한번 갔다 오면 좋은데, 시간이 될까? 그럼 거기 한번 갔다 오자. 나 시간이 시간이 돼? 모르겠어. 만약에 안 되면 추석 지나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갔다 오게, 용인 거기에. 납골에. 그만 먹으면 돼. 밥 먹을래? 응, 밥 먹어. 그래,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서. 몇 숟갈 뜨지도 않고 엄마 얘기가 나오자 자리를 피해버리는 딸. 얘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워낙 엄마가 뭐 세상을 그렇게 떠났으니 자기도 뭐 어떻겠어, 지금 마음이.
잘 이해하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앞에서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부녀. 딸은 딸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너무 늦지 않게 와. 어, 갔다 와. 너무 늦지 않게 와. 빨래 같은 거는 두면 지가 이제 다 서랍에다 넣는 거죠. 아, 이거 요 그림이 이제 전국 대회 나가서 이제 동상 받은 그림. 요 그림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끼가 있어요 지금. 크게 무슨 교육을 우리가 시킨 건 아닌데 얘가 신발 이런 걸 사더라도 거기다 막 자기가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신고 다니더라고. 가방 이런 거 사도 자기 거기다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근데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니야, 좀 없어 반찬님.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뭐야 이거? 술 너하고 한잔 먹으라고. 술 잘 마시지 못하는데 뭐. 그래서? 아유 뭐야 이거. 김치하고. 맛있겠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해놨어. 밑반찬. 너 먹을 거 없다고 이런 거라도 참. 줘야 돼. 한다고 그래서. 이건 뭐야? 김? 김인데. 있지. 저 줬다가. 청순님이 김 기똥차. 고맙네.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고맙네. 야 이거 그 뭐 이거 먹을 만한 안주 될 만한 거 뭐 있냐? 막내 동생이 걱정돼 찾아온 큰형. 둘째 김재기가 세상을 떠나고 긴 시간 방황했던 막내 동생이기에 더 걱정입니다. 그러잖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 8월 11일 날 이렇게 딱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왜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는 8월 11일 날이 무슨 뭐가 있는 거야? 왜 그래? 어떻게 날짜도 또 그렇게 또 8월 11일 날 또 같이 가 똑같이 날짜야. 희한한 거의 희한한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활 3집 앨범 녹음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천재 보컬 김재기. 그가 부른 사랑할수록은 유작이 됐습니다. 삼형제 중 둘째 김재기와 음색이 비슷했던 막내 김재희. 형을 대신해 노래를 세상에 알렸지만 김재기의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야 그때 그렇게 사고 당하고 그러고 나서 참 진짜 너나 나나 진짜 우리들 멘붕이었잖아.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 할 것 없이. 아유, 말도 마. 에이. 내가 근데 또 지금 충격 먹었는지 그냥 내가 저러니까 말 수가 확 줄어들어서 내가 한참 사춘기 때 아프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한참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팠지. 중학교 1학년 그랬으니까 얘가 지네 엄마 그게 참 그래 좀 짠해 애가. 잘 보듬어주고 그래. 이젠 딸이 있기에 그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도 너무 그 애통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죽은 사람도 저승에 못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잘 저거 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이제 잊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니네가 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니네 둘이 살아야지. 이제 수입도 좀 생기게끔 활동들 많이 해서 수입 좀 내고 그래야지. 엄마가 옛날에 너 그 방송에 나온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 그 요양원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들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좀 잘해서 엄마 저 텔레비 나온 것 좀 보고 이렇게 돌아가시게끔 해봐. 마음 두드려서 하고 너무 별이 엄마 슬프면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마음 다독여가지고 계속 그래야지.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켜내야 하는 것.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음 날에는 남겨진 사람이 소화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이건 현실적인 정리이건 결국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죠. 가족관계증명서 좀 필요 왔거든요. 예. 네. 상세라고 하나요? 상세 가족들 다 나오는 거? 예, 네, 그렇게. 아내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단 한 줄의 기록. 이제 아내가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아내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좀 필요해요. 네.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다 정리하는 거죠. 네. 세상과의 이별인 거죠. 이거죠. 아내가 떠나던 날에도 퍼붓듯 쏟아지던 빗줄기. 이 비를 뚫고 오늘은 꼭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좀 정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정지 해지? 해지를 하죠. 해지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예, 예. 여기 배우자님 거 정보 적어주시고요. 예. 여기는 저희 방문하신 고객님과 예. 나이를 주시고요. 확인하고 지금 해드릴게요. 이 번호를 그냥 삭제를 시켜드릴게요. 네, 네. 해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한 일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28년의 시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될까. 오늘 제가 완료되면 확인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났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암이란 병의 유일한 축복은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데 그래도 이별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죽기 한 일주일 전에도 눈빛이 초롱초롱했어. 뭐 세상을 떠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또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아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저런 그 좀 마무리 같은 것도 좀 하고 작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건 일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실감보다는 꼭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아 이제 돌아오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실감하게 돼요 지금. 네. 아내가 투병하던 5년 동안 가수 활동도 사람들도 제쳐놓고 아내 간병에만 매달렸던 김지혜. 주변에도 아내의 투병을 알리지 않은 탓에 그동안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야. 멀리 갔다. 멀리 갔다. 고생했어.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지인 배우 이재용. 조카는 어떻게 적응 좀 하는 것 같아? 뭐 나름 씩씩하게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는데 좀 조금씩 문을 좀 더 닫았어. 닫았어. 네.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살갑게 하는 게 좀 없어졌죠. 그게 없어졌어. 예,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사실. 얘가 지금 고3인데 딱 애 엄마 이래서 얘를 못 봐줬잖아, 지금. 어떡하네. 아, 근데 저 마음이 지금 심란해요, 사실. 애기한테 네. 그냥 시험 결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재수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지가 네. 지금 지 마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할 만큼 하고 다 내려놓고 갔다 오라고 니가 다독거려줘. 그럴게요. 긴 간병에 김재희 역시 골병이 들었지만 그간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죠. 우리 모친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3개월 진단받고도 한 6개월을 투병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내 시간 나면은 어머니 이제 옆에 붙어서 강등하고 그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너는 5년을 갔다가 최선을 다 그냥 이렇게 살자. 대신 그냥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랬어요. 내 있어줬으면 좋겠어. 아파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고개 그냥 끄덕끄덕 하더라고. 이제 하루가 다르게 말도 안 하고. 남편이 힘든 걸 아니까 자기도 놀라고 그랬나 보다. 그런가 봐요. 아우 착한 사람. 그동안 속에 꾹꾹 담아두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기운 내야 되는데. 너 형 가깝게 있으니까 조카랑도 보고. 그렇게요? 나도 딸을 키운 적이 없으니까 딸 같이 키우면 되잖아. 그렇게 고마워요, 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비도 조금씩 찾아들기 마련. 지금 내리는 마음의 비도 언젠가는 그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걸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아내의 전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볼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너무 나니까. 가족들이랑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내 모습까지 다 찍어놨었네.